그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아 이정 선생님이 내가 회의를 했는데 소리를 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격은 다르시 이미지 메이킹가? 난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 오늘 어디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다가 아 잠시만요, 민우 씨 잠시만요. 그 여기 왜 물을 안 갖다 줘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입은 스타벅스야. 얼굴은 올리브영이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 핑크 버튼 썰을 좀 풀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40,000 subscribers. 40만 명. 요걸 제작을 이지영 선생님께서 저한테 줬습니다. 이걸 주는 과정 굉장히 독특해요. 영상이 있긴 한데 오늘 어떻게 받게 되는지 비하인드 썰 좀 풀고 오늘 수먹방 좀 진행하려고 할지. 일단 썸네일 좀 잡을게요. 오케이, 야, 썸네일 잡았습니다. 이 중에 하나 쓰시면 되겠고요. 네, 이 중에 하나 쓰시고요. 일단 제가 이지영 선생님 먼저 줘. 자, 이제 인생에서 이지영 선생님. 여러분들 사실은 이지영 선생님이 내가 5년을 했잖아. 5년 하면 여러분 인간시대 흐름이 보여. 어떤 사람 망했네? 그 다음 어떤 사람 승승장구하고 있네? 이런 흐름이 보이는데 이지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현역 때부터 제가 오수할 때까지 버텨줬어요. 그니까 이 말은 즉슨 뭐냐면 내가 오수를 왜, 그니까 이게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오수가 잘못이다 이거야. 이지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 처음 들었냐면 제가 여러분들 현역하고 재수할 때하고 삼수할 때까지 한국사하고 법과정치, 지금 정치화법이잖아. 저 틀이에요. 왜 와이? 전 법과 정치 시절입니다, 여러분들. 전 법과 정치 시절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정 선생님 법과 정치를 예전에 가르치셨다고 하지만 나 때는 안 가르쳐셨어. 당연하지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뜨실 때 이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제 사회문화하고 윤리로 가셨죠, 여러분들. 예전에 그 목소리 까랑까랑한 그 목소리 비교 현상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 예전에 다른 사람이 나와버려 목소리가. 자, 1단계 유학이 공맨숙 유학. 어느 나라 이전이라 그래서. 전 지금 목소리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사수 때 처음으로 제가 사회문화를 접합니다. 제가 고3 때 현역 때 사회문화를 했었어요, 사회문화. 그때 사회문화 현역 때 왜 어려웠냐면 외대보고잖아.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냈냐면 모두고로시하고 답없음을 냈어. 도표 문제를 3개 냈거든요. 2번, 5번이 정답이고 두 번째 문제가 정답 없음이 정답이고 세 번째 문제가 1, 2, 4, 5가 정답. 이딴 식으로. 아 죄송합니다. 애들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현역 때 사회문화 박살이 나 있었는데 한국사 서울대 필수 정시에서 안 들어가고 이제 전체 절대평가가 됐습니다. 한국사를 이제는 절평으로 주다 보니까 하나 과목을 더 정해야 돼. 그래서 아 진짜 뭐하지? 하다가 눈에 들어온 게 이제 사회문화예요. 지리? 아, 나 여행 싫어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N수생들은 여행을 싫어. 왜? 여행을 못 가거든. 여행 갈 친구가 없어. 여자친구 없어. 여행 싫어해. 지리 밴. 컷! 그리고 뭐가 있냐면 제 생각에는 윤리가 있어요. 2014학년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윤리가 생활과 윤리하고 윤리와 사상으로 나뉘어. 그때부터 이정쌤 퀸지형이 됩니다. 왜?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출신이죠. 석박! 기본적으로 근본 선생님이기 때문에 2014년 이후로 퀸지형이 갑자기 여러분들 하늘 교육을 먹여 살라요. 우리 학생들 다 생활을 윤리 많이 했지만 전 성격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치성의 보수적이 아니라 성격. 저는 성격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과목을 하지 않아요. 기출 문제도 없잖아. 불안하시거든. 그래서 그렇게 쉽다는 생활과 윤리를 버리고 바로 전 사회문화를 선택하게 됐죠. 무난띠하게. 왜 와이? 그렇다고 경제를 할 수 없잖아. 씨발. 경제는 여러분들 서울대 경제, 서울대 경영 가는 그 한 2, 30명 애들 다 선택해요. 외대부가 여러분들 경제 1등급 중에 내가 봤을 때 제일 많은 학교였을 걸 조사해보면 그 당시에 경제에 차마 들어갈 수가 없어. 왜? 내 전 여친도 경제를 했으니까.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사수 때 사회문화 했는데 나 군대 있었잖아. 그러니까 사회문화 뭐 들을 게 없어. 근데 이게 스카이듀오 여러분들 안 살 수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 아 근데 내가 그 당시에 프리패스 중이었기 때문에 일단 메가하고 대성으로 이제 끝내고 있었어요. 근데 아 이거 안 되겠다고 이제 스카이듀오 들었어요. 이병 일병 시절이기 때문에 사수 때 공부할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사회문화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수능 한 달 전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정 선생님 뭐 듣지 하다가 그렇게 해야겠다, 일단 포스텝 가야겠다. 그래서 개념도 안 듣고 포스텝 만들었어, 무지성으로. 바로 2주 공부하고 2등급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최저도 없는 한양대 붙고 그 다음 이제 오수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정 선생님 스토커 썰 50번 봤어. 개재밌어. 와 스토커 썰이 무조건 1타. 여러분 6번 문제가 4번 문제가 그거 가르칠 때 나오거든. 인정? 그 뒤에 문제 풀 때. 어쨌든 스토커 썰과 2주 만에 2등급을 만들어준 선생님으로 저한테 이제 각인이 돼 있다가 이제 제가 유튜버가 되고 올해 3월 모의고사 때 DM이 하나 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 쌤 조교입니다. 오늘 이지영 선생님이 3월 모의고사 관련해서 라방을 하시는데 그때 혹시 전화 한번 가능할까요? 처음에 이지영 쌤 이제 이투스 이적하고 이제 스포 뱅 뱅. 안녕하십니까, 이투스 이지영입니다. 인정? 그래서 그걸로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갑자기 구독자를 엄청나게 여러분들 모집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 영상인가? 조교가 그 영상에서 밀미는 성대모사 영상 보셨나요? 그러니까 아 그 고려대에서 오수한 친구? 아 봤어. 아 어땠어요? 개똑같던데요? 이 감성! 이 영상 있어요! 고대생 미미 민호라는 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저를 따라했더라고요. 진짜 잘 따라하더라고요. 그때 보고 어? 봤구나. 날 아는구나. 제자에서 유튜버와 유튜버의 관계를 승격되는 그 시절. 그리고 올해 이제 3월 모의고사 때 3월 모의고사 기념으로 이정 선생님이 라이브 방송을 하십니다.
혹시 오늘 전화 통화 되십니까? 잡혀간 줄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 자, 근데 그거 듣고 연락해가지고 반갑습니다. 이투스 이지영입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 아, 그 3월 모의고사 혹시 어땠나요? 이러고 여러분들 어벙띠하게 전화를 끝냈죠. 반갑습니다. 이투스 이지영입니다. 이지영 선생님도 저한테 번호 알려주시고 제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콜라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네, 민우씨 콜라보해요. 이러다가 강사스타K라고 요거 컨텐츠 하려다 제가 말았잖아요. 그 강사스타K 심사위원이 사실 이지영쌤이었어. 그때 3월 모의고사 때 끝나고 교류한 번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문자를 딱 드렸죠. 나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보였는데 너무 좋아요 하트. 레전드 방송 이지영쌤이 그때 이투스 관련 본인 스튜디오하고 회사 스튜디오 이거를 요청해서 선생님께서 직접 요청해가지고 결승전에 스튜디오도 요청해주시겠다. 그리고 결승에서 만약에 우승한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전폭적으로 지원도 해주겠다. 갑자기 그러신 거 그래서 와 뭐지? 열정이 대단하시다. 컨텐츠에 대한 열정과 선두 리더로서의 그 열정 그 두 개가 완벽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죠. 강사스타케 이제 지원자를 봤는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뭐 이상한 이제 막 잼미들이 득세라면서 그 여러분들 링크창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라고 했더니 비하적인 그런 어떤 영상들도 있고 그리고 영상 들어가 보니까 무슨 외국 이상사람 이러고 있고 아 진짜로 막 귀신 영상 있고 그랬어. 그래서 무서워서 링크를 클릭할 수가 없어. 안 되겠다 이거 좀 이제 미루자 미루자 해가지고 이제 미루겠다는 그 메시지를 이제 이지영쌤 조교한테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컨텐츠 협의하기로 한 날 그 당일날에 만났어. 그래서 3시에 만나겠어. 기다렸지. 안 와. 이렇게 늦으실 분이 아닌데 왜 분 단위로 쪼개서 사시는 분인데 이게 늦을 수가 없는데서 안 오셔. 3시 15분인가? 다른 남자 이제 그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아 이지영쌤이 오전에 좀 소란이 있었대. 그래서 어? 오전에 소란이 있었다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오전에 그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많이 격앙이 되셨고 화가 많이 나셨대.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격은 다르신가? 그래서 처음에 이미지 메이킹인가? 난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 네 기다릴게요 이러고 이제 30분에 싹 들어오세요. 싹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때 처음으로 뵀어요. 그때 처음으로 뵀는데 얼굴이 엄청 조그마세요. 나 웬만하면 나보다 얼굴 작은 사람 거의 못 봤거든요 실물로. 이지영쌤 얼굴 진짜 작았어요. 진짜 너무 작아. 옷은 거진 클레오파트라죠. 왜냐면 약간 금색 빛깔에 빨간 머리 애니야. 성아. 한막이 딱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민우 씨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좀 늦었죠. 그래서 예 많이 늦으셨네. 이러려다가 그럴 수 없잖아. 왜? 대사가 100억이 넘어. 그래서 아 진짜. 오늘 어디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바로 콘텐츠 얘기 돌입하는 거라서 뭐지 이러면서 대기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잠시만요. 민우 씨 잠시만요. 그 여기 왜 물을 안 갖다 줘요? 이러면서 그 얼굴이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러니까 입은 스타벅스야. 얼굴은 올리브형이야. 아 네 잠시만요. CJ카드 있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섞였어. 그러니까 CJ하고 스타벅스가 합친 느낌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무서워. 갑자기 그러니까 거기 막 주변의 조교들이 가지도 못할 그때 생각났지 팀장님이. 오늘 아침에 이지영 선생님의 소란이 있었습니다. 언성을 높이셨어요. 이게 파노라마 쓱 흘러가. 그리고 왜 여긴 시계가 없어요? 나 시계 차고 왔는데. 아니 선생님 시계 있어야죠. 괜찮아요. 근데 마음속 없어요. 차마 얘기도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시계 있어. 시계 있는데 나 시계 있네. 여기 시계 없어도 돼. 괜찮아. 근데 선생님도 시계 선생님 시계 차고 있는데 뭐 거의 뭐 이거 쌍기 사이먼 도미닉이야. 시계는 저스티스야. 금색이란 얘기지. 그래서 뭐지? 물을 또 가져왔어. 그래서 그 조그만 그 여러분들 약간 그 학원 가면 야 페트가 요만한 페트 있잖아. 진짜 개조그만한 거 선생님 딱 만지면 됐어요. 나가세요.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민우 씨 오늘 컨텐츠부터 얘기하자. 그래서 내가 그때 이지영 선생님하고 하고 싶은 컨텐츠 한 두 가지 정도 더 준비해 나갔어. 왜냐면 강사 스타K를 못 하게 됐으니까 강사 스타K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선생님 그 강사 스타K가 이제 무기한으로 좀 미뤄지게 됐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까 그 민우 씨 이건 좀 경우가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심히 좀 불쾌하다고. 아 저도 그 왜 노 이벤트 왜 경우가 왜 없죠? 나 경우에서 배운 왜 민우 씨 저는 제가 한번 움직이면 이투스가 싹 다 움직여요. 민우 씨를 위해서 날짜를 두 개를 비워놨고 컨텐츠 시간을 뺐는데 그게 무기한 연기가 된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하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무기한 연기 그러면 저는 언제 하죠? 너무 무서운 거야. 언제 하실 거죠? 일주일 뒤에 하겠습니다. 갑자기 일주일 뒤에 감사합니다. 그 민우 씨가 오늘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갑자기 뭐 해야 될 게 있대. 그래서 그 모의고사 관련해서 하나 검토를 좀 해주세요. 저희가 그 모의고사 안에 개념 교재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답지를 저희가 아예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 모의고사인데 이게 책이 들어갈 리가 없거든? 그때 의심을 전혀 못하고 나 속으로 감 되게 없으시다. 그래서 아니 파이널 때 누가 책을 이만큼 되는 걸 사탐을 틀린 것도 몇 개 없을 텐데 사탐은 국어도 아니고 해설지가 오면 애들 보겠냐고. 그래서 이러면 좀 위험한데? 그래서 난 속으로 이러고 있었어. 그래서 이따만한 거 이제 모의고사 그 용지 안에 이게 모의고사 쫙 봉투 뜯어서 이제 그 해설지 보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본 정말 나가게 되네요. 여기
속았어요? 몰카였어요? 이제 그 쇼핑백 같은 거가 같이 오고 해가지고 뭐지 나 영문도 모르지 이러고 있지. 아 저게 너무 미운 거야. 그때 가만히 앉아 저게 너무 밉고 언성 높다고 보고했던 저 리포터 팀장님 여기 가만히 마스크 쓰고 카메라만 찍고 카메라맨 두 명도 밉고 저기서 미지근함을 갖다줬던 그 단발 그 조교님도 밉고 다 미워. 이걸 그 민우씨가 곧 생일이잖아요. 생일도 미리 알고 계셔. 그러니까 이제 이지영 오피셜 구독자 중에 선생님 채널 말고 다른 채널까지 구독한 그 채널이 뭐냐 뭘 제일 많이 구독했을까 했는데 미미노를 많이 적어줘가지고 저한테 주기로 했는데 또 생일이라서 이 몰카를 기획을 하셨다는 거야. 이 깜짝 카메라를. 아 민우씨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손수 제가 강원도에서 고수 감자. 와 감자가 감자 다섯 개가 그 민우 씨가 별명이 오수감자더라고요. 영상을 몇 개를 보신 거야. 뭐 감자까지 하셔가지고 요 40만 기념으로 문구까지. 와 이걸 손수 제작하셔가지고 아 저도 요거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감자 색깔로 해가지고 저도 요런 거 한번 제작해서 이런 컨텐츠 꼭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지영 오피셜 채널과 미미노 채널 동시에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이 썰 보고 여러분 혹시 못 보신 분들 가셔가지고 영상 또 많이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0만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초심 잃지 않는 미미노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바